언보딩 할 때, 로깅, 행텐, 행파이브, 터닝 하는 영상이 있어서 한번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하는 것을 일단 보겠습니다. 테이크오프, 로깅, 행텐, 행파이브, 로깅 백, 터닝. 테이크오프, 로깅, 행텐, 행파이브, 터닝. 로깅을 할때 다리의 어떤 포지셔닝이 조금 다르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터닝, 여기에서 지금 일단 테이크오프 할 때도 앞이 아니고 일단은 사이드로 테이크오프를 한다는 거 하고 방향을 틀어서, 그리고 로깅을 할 때도 발폭뿐만 아니라 이 서퍼의 무릎의 스탠스가 좀 일반 스탠스하고 좀 다릅니다. 두 무릎을 이렇게 모아서, 두 무릎을 모아서 로깅을 한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밸런스가 상당히 향상이 될 수가 있고 몸을 좀 가볍게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무릎을 약간 모은 상태로 좁게 빠르게 로깅. 행텐을 했을 때 원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파도는 그렇게 세지가 않는데도 서퍼가 어떻게 행텐을 할수 있냐? 지금 보면 파도는 이렇게 이 정도 높이 잘 해야 한 1m 미만인데, 지금 행텐까지 이렇게 할수 있는 이유는 지금 이 파도 라인과 서핑 보드의 각도가 거의 한 30도? 30도 정도 되는 것 같네요. 30도. 다시 말해서 로깅을 해서 행텐까지 가려면 피크에서 머물러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파도 라인과의 각도,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일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이쪽에 지금 보면은 요 하프부터 시작해가지고 요 부분이 파도에 잠기게 됩니다. 순간적이긴 하지만 계속 버티면은 얘가 떨어지겠지만은 순간적으로 행텐을 했을 때
이쪽 끝부분에 보드가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물을 가르게 되고, 그 갈라진 물 속으로 보드가 들어가면서 이쪽에는 물이 보드를 누르게 됩니다. 마치 시소 게임처럼 맨 끝에, 아니면은 뭐 한국에서 보면은 널뛰기처럼, 널뛰기를 하면은 이렇게 놓고 땅에 놓고 한 사람이 올라가 있고 또한 사람이 올라가서 서로의 어떤 무게를 이용해서 이렇게 한 사람은 내려가고 한 사람은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널뛰기처럼 아니면 시소처럼 널뛰기가 더 재밌겠네요. 일단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쪽에서는 눌러준다고 하지만 이쪽에서는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해줘야 됩니다. 순간적으로. 지금 보면은 몸을 가볍게 해주기 위한 어떤 자세,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끌고 가면서 다시 뒤로 백할 수 있는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시 보면 테이크업, 다리를 모아서 로깅을 빨리 하고 다시 백, 터닝을 할 때도 어깨를 쓱 잡아당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아서 로깅 지금 보면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퍼포먼스를 마친 다음에 한번 터닝을 해주는 이유는 실제로 여기 보면은 파도가 이렇게 부서지는 라인이 있습니다. 이 라인에서 퍼포먼스가 이루어져야 서핑은 좋습니다. 항상 리스크가 큰 공간에서 퍼포먼스를 했을 때 좋은 점수를 얻을 수가 있고 그게 서핑에 보기가 좋은 상황인데 지금 순간적으로 테이크오프를 해서 로깅하고 행10, 행5까지 오는데 이렇게 파도에서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퍼포먼스가 맞추면 터닝을 해서 요 엔트리까지 여기까지 다시 들어오고 다시 로깅을 하거나 퍼포먼스를 하는 2차 동작. 1차 터닝에서 다시 한 바퀴 돌아서 2차까지 갈수 있는 파도라면은 충분히 그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테크닉 중에 하나인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터닝을 할 적에 시선 처리도 중요한데, 무게중심을 이렇게 기울인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각도가. 사람 서퍼하고의 어떤 각도가.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어깨 회전. 시선도 중요하지만 어깨 회전이 어느 정도 지금 이루어진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어깨 회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다시 터닝.
회전, 다시 터닝, 카도가 짧아서 로깅은 안 하고 마무리하는데, 터닝. 터닝할 때 몸으로 당겨주는 백, 당겨주고, 다시 뒤로, 뒷발로 눌러줘. 자, 두 번째 터닝에서, 뒷발로 눌러주는 부분이 상당히 유효한 것 같네요. 뒤로 지금 뒷발로 한번더 보고. 기술이 지금 보면은 터닝을 한 다음에 다시 터닝이 들어가는 2차 터닝입니다. 이렇게 터닝 파도가 오는 곳에서 이렇게 터닝을 해서 여기서 파도와 이렇게 만나면 다시 빨리 터닝을 해서 파도를 타고서 다시 로깅을 가야 되는데, 이때 그 터닝 방법이, 여기 이 서퍼는 100% 다는 아니겠지만, 이 서퍼는 지금 기술이 뒷발로 보드를 누르면서 방향을 틀어줍니다. 뒷발도 보면은 스텝 자체가 정상적인 스텝은 아니고, 지금 왼발을 오른발을 뒤로 빼서 오른발을 뒤로 빼서 누른 상태에서 회전을 해서 간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서퍼가 이 서퍼는 지금 구피 푸시네요, 구피. 구피 푸시기 때문에 터닝을 할 적에 오른발 스탠스로 서 있게 되는데, 지금 보면 자, 원래는 구피 푸시니까 오른발 스탠스로 서 있는 상태에서 오른발을 빼서 터닝을 하고 있습니다. 구피풋에서 스탠스가 서핑에는 레귤러하고 구피가 있는데, 자, 쉽게 생각해서 레귤러는 레프트, 왼발이 앞으로, 구피는 오른발이 앞으로,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서퍼는 오른발이, 구피니까 오른발이 앞으로 나와 있는 게 정상인데, 터닝을 할 때에 나와 있던 오른발을 뒤로 빼서 뒷발을 누르면서 몸을 회전시키는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스탠스를 자유자재로 바꾸네요. 보면은 이쪽에서 터닝을 하고 이때까지는 지금 구피 푸시였는데 다시 이렇게 와서는 레귤러 풋으로 다시 이렇게 방향을 바꿔서 지금 로깅을 하고 있습니다. 퍼포먼스가 아주 부드럽고 아주 좋은 그런 서핑을 하네요. 마지막으로 한번더 보고 마무리.